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포항시민 1,000명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합니다. 포항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포스코가 공식 사과하고 건강 역학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오는 31일 개막해 4일간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인데 8월 폭염을 피해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불꽃쇼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8월 폭염을 피해 시기를 앞당겼는데 시승격 70주년에 맞춰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축제 내용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규모도 큰 포항국제불빛축제가 16번째 행사를 치르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는 금요일 개막식과 불빛 퍼레이드, 주제 공연이, 토요일에는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가, 일요일에는 가수 이승환 페스티벌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소재로 퍼레이드에서부터 불꽃쇼, 퍼포먼스를 하나의 줄거리로 엮었습니다. 특히 경주엑스포 문화 컨텐츠를 소화하고 있는 정동극장의 무용수 23명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는 볼거리로 꼽힙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의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포항의 대표적인 1월 사상을 담은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축제 프로그램을 컨템포러리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축제의 클라이막스는 토요일 밤 9시 포스코와 함께하는 국제 불꽃쇼. 캐나다와 일본, 한국의 연화팀이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배경삼아 대형 음향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인 뮤직 불꽃쇼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좌석을 만석으로 늘리고 3,000석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합니다. 포항시는 부가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축제를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시승격 70주년에 맞춰서 가장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포항의 대표 축제인 이번 국제 불빛 축제에 많은 국민들께서 오셔서 불꽃 발사 구역이 형산강 넘어 국내 최대인 1km로 어느 때보다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연출됩니다. 5일간 열리던 축제가 사흘로 축소되면서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게 구성됐다고 포항시는 홍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포항시민 1,000명이 다음 달 3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집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4월 2일 포항에서 대규모 걸기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25일에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제2용강로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4개 용강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수십 년 동안 성분도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만큼 포스코가 포항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다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한 개의 용광로만 적발됐지만 포항제철소에는 동일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용광로가 3개나 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제철소 내 전체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당국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1, 2, 3, 4고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4고로가 가장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다른 고로에 대한 현장 확인, 실태 조사 이런 걸 해서 법대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조사 결과 제2고로의 경우 적정 범위의 2배 가까운 연간 13번이나 블리드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른 용광로의 실태 파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도 다음 달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드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용광로에서 배출되어온 대기 오염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포항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건강 역학 조사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환경오염, 건강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시민의 건강 영향이 어떤 식으로 포스코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건강 역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환경 오염 문제로 포스코가 유례 없는 조업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 만큼 포항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용광로 구조상 안전을 위해 브리더 작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며 조업 정지가 이행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강협회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사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관광진흥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함께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융자사업은 대출금리 1.5%를 적용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만 문화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도 결국 사람이 일구는 것인데 전문 인력을 키우려는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어른들이 다시 교복을 입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추억의 수학여행.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40여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밤에는 탑돌이 등으로 경주의 정취를 느끼는 신라 달빛 기행. 야간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창덕궁 등 다른 달빛 기행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신라 문화원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고 모임을 이끌고 있는 원장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 혁신가에 뽑혔습니다. 수학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민간 기업이 함께했다는 데 주목을 받았고 달빛 기행과 같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경주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 전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누렸던 신라 문화재가 차츰 명성을 잃어가고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정체를 빚는 것도 예산과 단체장의 의지 못지않게 전문 인력 부족도 큰 이유입니다. 경주의 유산은 사실 세계적인데 이런 유산에 대한 감성적 에너지 그리고 예술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가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되고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이 적은 것은 무엇보다 인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 등 7곳을 선정했으나 경북은 없었습니다.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뽑아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껏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문화 자산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향상과 감사기구 독립을 위해 감사관을 외부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번 감사관 임명에는 11명이 응시했고 서류와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감사부장을 지낸 김정호 씨를 내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새로 선발한 감사관을 7월 초에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박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 산정 기준에 농민들이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의 한 배밭에서 열매를 쏟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은 열매는 그대로 두고 큰 열매만 따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내린 우박으로 큰 열매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작은 과일만 지금은 우박을 맞아서 우박 맞은 과일을 계리해서 딸라 그러니까. 우박으로 상처가 난 배는 이가수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남아있는 열매도 알이 작아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주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본 배 재배 농가는 200여 농가. 면적만 190헥타르가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절차와 산정 방식은 더디고 복잡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우박 피해 당시 1차 조사와 수확 때 2차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습니다. 농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멍든 사과를 그대로 둬야 하지만 수확을 위해서는 열매를 솎아낼 수밖에 없어 나중에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 봄철 열매 솎기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과 수확량 감소는 피액 산정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도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여기에 대한 알 솎기 할 때 들어가는 노동력이 3배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31일 바다의 날에 독도새우로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30만 마리를 독도 해역에 처음으로 방류합니다. 방류하는 새우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잡은 어미새우에서 알을 채취해 5달 동안 기른 몸길이 1.5에서 2.5cm의 건강한 종자입니다. 도화새우는 최대 25cm까지 자라는 대형종으로 다 자란 새우는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베페사 징크 포항 주식회사가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고순도 산화연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베페사 징크 포항 주식회사는 포항시와 200억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5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해리 영해 밖에서도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속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영해 바깥에서도 낚시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그동안 영해를 넘나들며 영업을 해온 낚시 어선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 동안 강한 일사에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 건조특보가 지속돼 불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이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불씨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높게 나타나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과 함께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